아켈로스 강. 그리스 서부에 있는 강. 길이 221km. 북부의 알리아크 문강과 쌍벽을 이루는 큰 강이다. 핀도스 산지의 협곡을 만들며 흐르다가 아이톨리아와 아카르나니아 지방 사이를 남서쪽으로 흘러 이오니아해에 유입한다. 제방을 따라 진흙이 퇴적하여 기름진 수변을 만들고 있다.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해 있으며 많은 섬들이 그 속에 있다. 강수량이 많은 겨울에는 급류로 변하여 하류의 평원에 범람하는데 헤라클레스가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려 했다는 전설이 있다. 하구의 수심이 60cm도 안 되기 때문에 바다로부터의 항행은 불가능하다. 한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신의 이름을 따서 하류 지역을 소아스강, 상류 지역을 이나 코스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